자, 이제 대드락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프로세스를 종료함으로써 대드락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방법은 대드락의 상태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를 모두 다 중지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시스템이 대드락에 빠지지 않도록 대드락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이건 좀 극단적인 방법이라 할 수가 있고, 두 번째 방법은 특정한 프로세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중지를 시키는 거죠. 그래서 대드락이 대드락 사이클, 즉그 환영되기가 사라지는지를 갖다가 보는 거죠. 하나 프로세스를 제거한 후에 다시 알고리즘을 돌려서 시스템이 대드락인지 아닌지 판별하고, 이 관계를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대드락에서 벗어날 때까지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떠한 순서대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누구부터 중지시킬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그 결정 사항이 되는데, 그 결정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을 지금 여기서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. 각각이 뭘 외운다기보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요. 첫 번째 케이스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, 즉 중요도가 낮은 프로세스부터 먼저 중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두 번째 방법은 프로세스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산을 해왔는가, 즉 컴퓨터에서 시행되고 있었는가, 뭐 이런 요인들, 또는 앞으로 지금 그 프로세스가 일을 마무리할 때 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한가, 이런 값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프로세스를 먼저 중지시키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세 번째는 현재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어떤 것들인가에 의해서 그 해당 프로세스, 희생이 될 만한 프로세스를 찾는 방법이 있겠고요. 네 번째 방법은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일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, 그 자원에 따라서 그 자원이 중요도가 높지 않은 그런 자원을 선택하는 프로세스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방법이 될 거고요. 다섯 번째는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앞으로 종료되어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값들이 그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중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 그 프로세스가 상호작용이 강한, 즉 대화식 기반의 프로세스인지 또는 배치 기반의 프로세스인지에 따라서 그 희생이 될 만한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그런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. 뭐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, 현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다가 선택할 건지, 그래서 점진적으로 대드락을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자원을 선점하게끔 함으로써 대드락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.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결정하는 데서 몇 가지 그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. 그래서 어떤 자원을 선점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, 이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리소스를 선택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, 선점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코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요. 그래서 그 자원의 개수 또는 지금까지 그 자원을 갖다가 이용한 프로세스들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는지, 그런 시간들이 이 코스트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자원을 적게 선점을 시켜서 대드락이 해결이 되면 좋은 거겠죠. 그리고 이왕이면 이용한 시간이 적어서 다시 그 프로세스가 새로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면 적절한 자원이다. 그래서 그 자원을 선택을 해서 해제하자, 선점이 되게끔 하자,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. 두 번째 이슈는 자원을 뺏어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뺏은 자원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자원을 뺏긴 그 프로세스가 다시 일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때 그
결국 그 프로세스를 다시 이전 자원을 뺏기기 전 상태로 다시 돌려서 시스템이 안정되게끔 안정 상태에 있으면서 그 프로세스 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시 되돌리게끔 하는 이런 방법들이 롤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롤백이 어떤 자원을 해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롤백이 쉽냐 또는 어렵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.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요. 가장 단순한 방법은 현재 그 뺏긴 자원 외에 나머지 자원들을 각각의 프로세스가 모두 다 중지를 시킨 다음에 그 자원이 나중에 이용 가능하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아무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. 세 번째 이슈는 기하 상태입니다. 즉 어떤 알고리즘을 특정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그 대상이 되는 리소스나 프로세서가 있을 수 있는데요. 그 프로세스들은 결국에는 그 똑같은 룰이 계속 적용이 되면 계속해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그 자기가 그 프로세스는 결국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을 그 프로세스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하 상태에 있다. 즉 굶어 죽게 된다.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고요.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롤백이 되는 횟수가 증가하면 그 선택할 때 희생이 될때 다시 그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이 7장에서 데드라인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시스템이 데드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고요. 그 아예 첫 번째 방법은 그런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데드락 프리벤션을 우리가 살펴봤고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서 그 데드락을 회피하는 즉 세이프 상태인지 언세이프 상태인지를 판별해서 세이프 상태이면 자원을 할당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거절하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데드락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인데요. 시스템에 데드락을 허용을 해주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복구하는 그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그냥 시스템에서 데드락이 있든 없든 관여하지 않는 즉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. 시스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때 시스템에서 특정한 프로세스를 사용자가 직접 제거하거나 아니면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 방법에 대한 부분, 다양한 알고리즘과 어떤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. 이상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